네, 안녕하세요. 전 세계 K-POP 아티스트와 팬들을 위한 채널 후스팬 TV의 조서연입니다. 이제 정말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특히 이번 주는 또 크리스마스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많은 좀 이맘때가 되면 캐롤도 많이 듣게 되고 또 이맘때를 맞춰서 연말 버전, 홀리데이 버전, 리믹스 버전도 많이 출시가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좀 K-POP들 많이 들으면서 연말 분위기 물씬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 한 주 동안 어떤 가수들의 어떤 앨범이 많은 사랑 받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12월 셋째 주 주간 음반 차트 탑10 먼저 10위는 방탄소년단의 비가 차지했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6시 이후로 라이프 고즈온의 뮤직비디오 조회수가 2억 뷰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주간 판매량 5,563장입니다. 9위는 태민씨의 Never Gonna Dance Again이 차지했습니다. 연말 시상식에서 퍼포먼스로 무대를 가득 채우면서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죠. 8위는 카이씨가 차지했습니다. 12월 20일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한 온라인 팬미팅 메리 카이마스를 진행했는데요. 주간 판매량 16,924장입니다. 7위는 엔하이픈의 보더 데이원이 차지했습니다. 앨범 수록곡 렛미인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는데요. 미스터리한 분위기와 영상미로 글로벌 팬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6위는 아이즈원의 원릴러 액트4가 차지했습니다. 멤버 채연씨가 친동생이자 있지의 멤버 채령씨와의 특별 무대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주간 판매량 18,911장입니다. 5위는 김성규씨가 차지했습니다. 인사이드미 주간 판매량 26,414장인데요. 2년 10개월 만에 세 번째 미니앨범으로 컴백했습니다. 더욱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을 담기 위해서 새로운 장르에도 도전했다고 하네요. 4위는 태연씨의 What Do I Call You가 차지했습니다. 이번 타이틀곡에 대해서 쿨하고 덤덤함에 힙함을 한 방울 섞은 느낌이라고 직접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빈티지한 소녀의 모습을 담은 앨범 컨셉도 함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3위는 NCT의 NCT 2020 레저넌스 파트 2가 차지했습니다. 관계자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전원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다행히 저는 음성이라고 합니다. 연말 무대도 문제없이 소화했습니다. 네, 이번 주간 음반 차트 1위와 2위는 18일에 발매된 김호중 씨의 두 앨범이 모두 차지했습니다. 팬덤 아리스와 약속했던 클래식 미니 앨범, 더 클래식 앨범인데요. 두 가지 종류로 구성된 이번 앨범 My Favorite Aria 버전과 My Favorite Song 버전이 있습니다. 두 가지 총 47만 장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정규 앨범 우리가만큼 대단한 기록을 세우면서 또 역대급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호중 씨 그리고 아리스 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려요. 네, 이번 주 주간 음반 차트 탑10 또 오랜만에 한 가수의 앨범으로 1위와 2위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김호중 씨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 주간 음반 차트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